박근혜 대통령은 10년 회견에서 경제를 가장 강조했지만 내용은 지난해 연설과 같거나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당일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기자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임기 2년 내내 이어진 인사 참사와 무너진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과는 커다란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제 부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처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만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나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지난해 연설 내용과 비교해보니 거의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게다가 일부 성과라고 치켜세운 것들도 과장되거나 왜곡돼 있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만 경제를 4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 24차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이 가정법을 내세운 뜬구름식 경제 목표를 되풀이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는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4% 고용률 70% 높아지고 국민 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3만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정책 내용도 1년 전과 판박이었습니다. 지난해 이미 등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에도 똑같이 등장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핵심 에너지 사업이라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1년 전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입니다.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만들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 별 진척이 없었던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농업이나 문화 부분 등의 ICT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관광 유통, 교육 산업의 다양한 기술과 분야에도 ICT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소비 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규제만 풀면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사고 방식도 반복됐습니다.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온 벽인 고질적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이처럼 경제 정책의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치적은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50여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경제 성과로 내세웠지만 얼핏 반가운 소리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한창 언론은 이미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속빈 강정 같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에 고작 0.1%포인트 앞설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를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경제계획 3개년 개혁을 G20 가운데 1위라고 표현한 것도 근거가 희박한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 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G20 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계획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됐다는 표현만 있을 뿐 1등이라고 한 대목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계획한 그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2018년 4.4%의 성장률을 기록해 G20 가운데 최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템포러리라는 게 이제 모범적이다,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가 제일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GDP가 2018년까지 가정에 따른 최상의 전망치에 불과한 것을 대통령은 1위로 평가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를 거부했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썼다는 반발이 나왔던 지난해 12월 23일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이미 매듭지어진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여전히 노동계를 합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총 25분으로 지난해보다 8분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안전 문제와 세월호 참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었고 질문하는 기자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승리의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량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5분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유가족 입장에서 많이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어떤 내용도 언급된 것도 없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그 세월호 그 기자가 질문에 의해서 했을 때는 정말 좀 성의 있는 답변을 그래도 원했는데.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유족들과의 소통에 노력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겨우 한 번 언급됩니다. 이제 세월호 그 이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청와대에서 그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만났다는데 만난 적은 딱 두 번이고요. 진도에서 한 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번, 딱 두 번밖에 없는데 그걸 자주 만났다 하는 부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자는 모든 것이 지금 신년 인사까지 해가지고 다 거짓말로 지금 일관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신년 인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안전이 강화될 것인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신념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유족과의 면담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못 만났던 그 이유는 그 국회에서 이 법안이 이제 여야 간의 그 어떤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 중에도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 거시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윤회 관련 문건 파동과 관련해 사건의 성격과 검찰 수사의 결론을 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또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출연한 토크 콘서트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라고 자체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치며 오체 투지를 하는 행렬이 어제 광화문에서 멈췄습니다.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틀자 경찰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시간까지 철야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불합리한 그 차별, 그런 그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양산하는 대책을 세웠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면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법으로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양반한테 할 얘기 없는데 진짜. 사실은 뭐 후보 시절 때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약속 뭐 이랬잖아요. 사실 이제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당선된 후에 바로 나타난 것이 대한민국 분향소의 침탈과 당시 김정우 전 지부장의 구속이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와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신은미 씨 강제 출국 등 이념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차분차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최근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 끝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을 교체할 뜻도 없다고 했고 문건 유출에 연루된 동생 박지만 회장은 그저 이간질에 말려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도 역대 유례가 없는 영남 편중 인사도 박 대통령에겐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임기 2년 내내 인사 참사와 공직기강 해이로 허둥댔다는 국민 여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회견문 첫머리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지만 외부로 유출시킨 자들은 엄벌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된 문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박지만 이주희 회장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간질에 속은 불쌍한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친척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 없는 사람과 관계 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그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정윤회 씨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도 박 대통령에겐 조작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그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그리고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그 이거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난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항명하고 사표를 낸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며 감쌌습니다. 저는 이게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민정수석 그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정치 그 어떤 공세에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더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그 걱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책임 있는 공직자를 불러 설명을 듣는 것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영남 지역 편중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청와대를 출입해온 저도 지금처럼 인사 편차가 심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 소외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 대탕평책을 펼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그 좀 도덕성에 있어서도 뭐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전제 조건 하에 또 그 적재적소에 그 인재를 배치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그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숱하게 반복된 인사 참사에 대한 인사권자로서의 자성과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권력 구도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고위직 인사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준 자리였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기자회견은 어땠을까요?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실이 만든 질문지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이 철저히 각본에 따라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기자가 질문지 원본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낮 뜨거운 실태가 드러나자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이 큰 비난을 받았고, 올해 기자단은 청와대에 일체의 질문 내용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언론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기자단들의 무슨 뭐 질문이라든가 순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 대통령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직전 SNS상에는 이미 각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 순서와 개요가 공개됐고, 질의응답은 정확히 이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기자단이 회견에서 던질 질문을 키워드 형태로 정리했고, 이 내용은 정보보고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비밀로 한다고 해도 16명 아닙니까, 질문자가. 정보보고로 들어와 있더라고. 키워드식으로 금요일날 들어왔지. 국회에서도 다 돌던데 뭐. 국회의원들도 다 알던데.
예전에는 조사까지 다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는 세월호, 너는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뉴스타파도 회견 하루 전부터 복수의 경로로 질문 순서와 요약본을 입수했습니다. 청와대라고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답변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 순서나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맡은 윤두현 홍보수석은 매번 다음 질문할 기자를 물어봤고 여러 기자가 손을 들었지만 지명된 기자는 뉴스타파가 입수한 순서 그대로였습니다. 윤 수석은 곧바로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정확히 호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게일 기자. 회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오늘 회견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 네, CBS 김학일 기자. 마지막 질문자로 예정돼 있던 CBS 기자에서 실제 순서가 정확히 끝났다는 점도 사전에 질문 순서를 알았을 것이란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그래도 지난해 기자들의 질문을 미리 준비해놓고 프롬프터를 보고 읽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도 지난해보다는 공격적이었습니다. 비선실세 관련 문건 유출이나 지난 주말 빚어진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등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기자회견이 답답하게 느껴진 것은 답변이 미흡하거나 동문서답이어도 재질문 없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자들은 대통령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경우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So are you considering a plan B? And if not, why not? This is a matter of Congress authorizes spending. They order me to spend. Yeah.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좀 더 다양한 질문을 하기 위해 기자단 내부에서 추가 질문을 자제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상시적인 게 돼 있잖아요. 해소하는 기회가 잦은데. 기자단은 다양성에 대한 책임 같은 걸 또 갖고 있어요. 그 고민을 나름대로 했고. 하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리는 것이라면 그이 같은 관행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대답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정윤의 사건, 정윤의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번의 질문을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한 질문에 한 대답만 하고 끝나고 넘어가고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냥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두리뭉실해서 넘어가버리고 마는 거죠. 그거는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그동안의 국정 난맥 사항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희망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심 없는 분이고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수사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드러났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더 이상 소통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박 대통령은 최소한 청와대 공식 문건이 유출돼서 박지만 씨에게 흘러가 분란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태가 일부 공직자의 일탈로 일어난 것이고 자신이나 김기춘 실장에게는 지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청와대가 각 부처 간부 인사까지 다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장관들과 잘 만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지적에도 박 대통령은 인정하기는커녕 출입기자가 청와대 사정을 잘 모른다고 면박을 줬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상도 중심의 지역 편중 인사를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도 대통령은 도덕성과 능력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기가 막힌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는 기능이 완전히 고장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에 가장 업적을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대책은 작년 기자회견과 똑같은 것을 반복했고 심지어 IMF와 OECD가 그저 모범적이라고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1위로 평가했다고 완전히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저럴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한 발언이라면 참 위험하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아직 3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국민 자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오로 나서야겠다는 절박감이 든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